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매년 10월이면 우리 울산에서는 아주 큰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처용과 관련된 처용문화 행사인데요. 여러분들은 처용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처용이 페르시안 왕자라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용,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태화강엔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태화강변에 자리한 거목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나무는 원래 처용리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선생님, 이 나무요, 이 나무. 저는 예. 이거 태화강 올 때마다 예. 이 나무가 너무 멋있어서 눈을 예. 사로잡더라고요. 예. 아, 진짜 멋있다. 이 나무는요, 종류가 뭐예요? 아, 이거 팽나무입니다, 팽나무. 팽나무? 예, 팽나무인데 저 간판에 그 처용 팽나무라고 돼 있어요. 처용 팽나무. 팽나무. 어, 왜요? 그 여기 2009년에 이제 울주군 온산업 처용리에서 네. 옮겨왔기 때문에 그 공단 확장으로 옮겨왔던 그 마을이 부지면서 옮겨왔기 때문에 처용 팽나무라고 그럽니다. 아, 그럼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이니까 한 막 11년 정도 됐죠. 그리고 그전에는 이 없던 나무가 이제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무부로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나무를 보고 네. 우리가 이제 처용리, 그 처용암, 그쪽으로 갈리고 그럽니다. 아, 처용나무에서 시작된 예. 그 처용암까지 너무 궁금한데 직접 예.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한번 가봅시다. 네. 처용나무가 있었던 곳은 울산 신안과 외환강 하류가 만나는 처용리인데요. 요즘 이곳은 가을볕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처용리는 2000년이 넘는 역사가 흐르는 한때는 번성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풍광이 너무 좋아요. 예, 예. 아, 세상에 저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좀 보세요. 예, 예, 보석이 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아, 선생님 여기가 처용리예요? 예, 여기가 처용리 이제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처용리. 마을 큰 마을이 있었고, 네. 그다음 저쪽으로 보면 이제 저 바다 동해 바다 쪽에 저 지금 혼태이나 저 울산 신항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 너머는 이제 수평선 동해 바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용년입니다. 용년, 용년이 용년 산업단지고. 네. 아, 여기 마을이 예. 오래된 마을이에요? 아, 그렇죠. 마을은 신석기 시대부터. 신석기요? 예.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아, 뭐 얼마나 된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2009년, 네. 10년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 마을 이래 이제 그 마을 이전 때문에 네. 그 공단 확장 때문에 발굴을 했을 때 그때 유적이 이제 엄청 많이 나와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뭐 200수십 점 이상 네. 그 유물을 보니까 옛날 그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다음에 신라, 상국, 통일, 고려, 조선 시대까지 복합 유적. 야. 그래서 유물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유적 특히 뭐 보면 이제 그 우리 이제 묘 있잖아, 묘. 옛날에 그, 저, 뭐, 그, 목강묘, 네. 석강묘,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처용리 유적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이 지금은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불과 천여 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오가며 무역을 했던 국제항이었단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좀 항구 같아요. 예, 맞나요? 예, 맞지, 맞지. 여기 이제 이 항구, 이 지금은 처용항인데 네, 배가 군데군데 예. 굉장히 많이 정박해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여기 개운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개운포라고 하지만 그 개운포 안에서도 배가 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건너편은 저기 이제 수심이 얕고 처용함이 네. 있는 데는 좀 되게 힘들어요. 이쪽이 이제 수심이 깊어가지고 그 옛날 아주 옛날 우리가 신라 시대 뭐 처용이 왔을 때 처용도 네. 배를 타고 왔다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왔을 거라고 이래 보아집니다. 아, 그런 걸로 봐서는 무역 교류가 좀 활발했겠네요. 아, 그렇죠. 무역이 이제 뭐 굉장히 그 옛날 우리 자료는 별로 안 나오지만 네. 중국 쪽에는 굉장히 그 자료가 많아요. 그래요? 장기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때를 이제 물을 재워서 중국에 살았어요. 네.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가 그 650년경에 망했는데 그 페르시아 마지막 왕과 그 자기 백성들이 와서 중국에 와서 살고 네. 상업을 하면서 살았다는 게 이제 역중국에서 기록이 나오니까 그 무역도도 굉장히 이쪽에 배가 많이 왔습니다. 그쪽에 페르시아 배들이 와서 무역을 하고 뭐 그거는 익히 막 우리가 그 경주 쪽에 그 신라 왕릉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로 또 유적으로 뭐 또 이래 탑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는 유리 등등으로 확인됩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인들이 개운포로 들어와서 무역을 활발하게 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왔다는 흔적이 처용리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 보시면 네. 저 이래 구멍 통로 구멍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이 지형이 여기가 큰 골짜기였어요. 주변에 산이 있고 물이다 이리 다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처용리 사람들 농사 그 논밭 전답이 다 여기 다 있었거든요. 이쪽 좌우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네. 그런데 피안골이라는 말이 피안이라는 게 이성이 돼서 저승 피안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원래 유래는 이제 빙고골, 석빙고. 그러니까 석빙고. 얼음을 이렇게 깨가지고 잘라가지고 넣어놨던 석빙고가 저기 있었다고 그래요. 아, 여기서 얼음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 얼음을 깨가지고 옛날에 이 강이 이제 옛날에 뭐 물이 많이 얼면 네. 깨가지고 넣어놓고 이제 여름에 썼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냐면 바로 처용시대입니다. 처용. 처용시대. 그 처용 부족이 그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이루면서 그걸 자기 풍습에 따라서 석빙고를 만들어 썼다고 그렇게 네.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지명이 또 이상한 게 많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해비란 고개라고 신기마을 가는 해비란 고개가 있고 네. 또 핑딩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그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명들이 또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뭐 지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시 미국포라고 또 있어. 목시 미국포라고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다 너무 생소해요. 네. 근데 그 가까이 시장이 있었대요. 시장. 시장이요? 장이 열렸답니다. 장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일에 모였고. 지금 들어도 생소한 지명인데요. 외국인이 머물긴 했던 것 같죠. 인천 차이나타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당시 번성했던 국제 무역항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곳에서 네. 무역이 그렇게나 활발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선생님, 예. 먼저 우선 어느 나라가 왔을까요? 뭐 온 나라는 이제 그 뭐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뭐 무역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이 이제 아랍인들, 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우리가 페르시아 사람들은 원래 상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래 아프리카 해안에서 야. 그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동남아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와. 일본이나 신라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 네. 원래 본업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뭐 몇 달씩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무역품을 가지고 이제 배양을 했다고 보죠. 뭐를 싣고 왔어요? 싣고 온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우리 신라 그 당시에가 네. 사치품을 많이 그 쓰던 시대입니다. 사치품. 동일 신라 시대가. 그래서 그 주로 사치품이라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그 이래 유적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여기 이제 경주 분황사 있잖아요. 분황사 탑 안에서 옛날에 뭐 유향이라든지 뭐 향, 향, 그다음에 향목. 향목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송림사 그 전탑이라고 칠곡에 가면 거기서 네. 그 사리 용기에서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리구슬 하고 굉장히 그 수액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주 그 계림로 공사할 때 그 페르시아 보금이 나왔습니다. 보금도 나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시라블 귀족들이 네. 그 사치품, 화로운 그런 걸 많이 장시하는 걸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주로 많이 가져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운포 항구에서 그렇게 무역 활동이 일어났던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잔잔하잖아요. 아~ 지금 저 밖에 파도가 많이 쳐요. 네. 그 지금 파도가 아주 잔잔하지요. 저 입구에 가면 이래 섬 같은 거 이래 막는 게 몇 개가 쭉 있어가지고 막아주고 요게 또 이래 거기에 외양강 쪽 가류지만 네.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바다가 그래요. 이 모래가 차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 옛날부터 항구로서는 최적지. 야. 그래서 개운포 좌수용성이 바로 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배가 들어오기 좋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내리면 바로 이제 서랍을 옮길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이제 도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가 아주 그 국제적인 아시아적인 그런 무역항이었습니다. 개운포가 신라의 국제 무역항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흔적이 또 있는데요. 외환강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작은 바위섬.
처용암입니다. 처용설화의 탄생지로 신라의 신비한 인물인 처용이 나타난 곳이죠. 네, 저희 뒤로 있는 네. 저 작은 섬 같은 네. 바위가 있는 저게 네, 바로 네. 처용암이잖아요. 네, 그렇죠? 처용암이죠. 처용이 나타났다는 바로 네. 처용암, 신라 흥광 때도 나타났다는. 처용은 정말 네. 전설 같은 존재잖아요. 네, 네. 처용,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 처용은 이제 3대설이 있죠, 3대설. 세 가지설. 첫째가 이제 처용 무당설. 무당설. 네, 무당설이라는 게 뭐냐면 처용이가 이제 말하자면 역신을 이제 물리치잖아요. 역신. 오, 맞아요. 백사진경. 역신이라는 게 이제 그 말하자면 전염병, 돌림병을 일으키는 신이거든요. 요즘 코로나 같이.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옛날에는 무당이 의사입니다. 의사. 무당이 의사니까 네. 그 이제 무당이 돼가 역신을 물리친다. 이게 이제 처용 무당설이고 두 번째 처용 호족설은 이제 처용 울산의 호족이다. 네. 옛날에 뭐 처용을 이제 뭐 상술이나 기인이라 그래가지고 호족의 자제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서라벌로 갔지요. 가서 이제 인질 삼아 네. 데리고 간 그 존재가 바로 처용이다. 이게 처용 울산의 호족설, 네. 호족설이 있고 세 번째가 처용 외래인설. 외래인설. 처용은 이제 아랍 상인이다. 네. 도로는 상인이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래인설 중에도 쿠시남의 설이 이제 거의 대세입니다. 쿠시남의 저 그러니까 쿠시라는 사람 또는 아부틴이라는 사람. 그 쿠시남이라는 그 스토리 그 이란의 역사책이죠. 네. 대세사시 나오는 그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처용이다. 이게 이제 쿠시남의 설입니다. 처용이 이란 사람이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쿠시남에 네. 나오는 그 무대가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란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지요. 네. 그래서 고관계를 내가 쿠시남의 이야기를 조금 내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뭔가 자료를 준비하신 거 같은데요. 예예예. 한번 열어봐 주세요. 궁금한데요? 예. 여기 이제 요 밑에까지 열어져 있습니다. 엄청 예. 길어요. 예, 길지는데 여기 이제 쿠시남의 네. 쿠시의 책이라는 말이죠. 쿠시남의가. 그래 저자는 1100년대 이란인 아부르카이라는 사람이 썼고 장편 세사시입니다. 네. 그리고 쿠시남에는 이슬람 세일족 그 터키의 알렉이라는 술탄이 바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되고 세 번째로 볼 때 이제 이 쿠시는 이란 샤하크 왕의 동생이다. 쿠시라는 책 제목에 나오는 쿠시라는 게 이게 적입니다. 적. 네. 그 우리 편은 누구냐? 아군은 누구냐? 잠시드 왕, 아부틴, 페레이돈, 이라즈 여기 이제 정조부 이제 아버지 뭐 본인 아들이 되겠죠. 네. 이런 군생이고. 그런데 그 왕자 아버지는 신라왕 타이후르 이 사람을 태종 무열왕이라고 그런 네. 주장이 있어요. 어, 어. 딸인 파라랑 이 파라랑이 나비 공주입니다. 나비 공주와 결혼했다. 선생님 파라랑이 누군데요? 예, 여기 이제 그 신라왕의 딸 공주. 공주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신라로 와서 네. 자기 나라가 위험하고 위기에 처하니까 신라로 와서 그 신라 땅의 도움을 받고 신라 여기서 이제 결혼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는 처용이라는 겁니다. 처용. 아. 이게 이 존재가 신라 천년의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처용암. 그래서 처용을 그저 허구의 인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지속적인 연구로 그 비밀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신라 사회는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이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와, 오늘 처용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처용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안 사실들도 굉장히 예. 많았거든요. 예. 처용, 과연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아시아적인 주인공이 처용이다. 그 이란에서 이 우리 극동까지, 신라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쿠시도 오고, 아부틴 왕자도 오고, 신라 군사들이 카스피해로 가서 그 이란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처용은 진짜 울산의 상징이자 아시아의 상징이고 세계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 울산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호 선생님과 함께 처용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설 같던 처용의 실제가 점점 믿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말 처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